반갑습니다. 임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갑상속 공제 두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어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갑상속 공제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요건, 그러니까 그 사망자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상속 개시일 현재, 사망일 현재 거주자여야 되고요. 갑을 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을. 그러니까 사망자가 상속 사망일까지 갑을 용의한다는 거,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고요. 적을 두고 있으면서 고문이라든가 명예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이사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그런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갑에 관여를 해야 되겠죠. 왜 이걸 넣어놨냐 그러면요, 그럼 죽을 때까지 갑에 종사를 하고 출근을 하란 말이냐, 그렇게도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 고문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회사를 계속 나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심판 사례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의식이 불명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갑에 종사를 안 했다고 해서 과세당국에서 과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불복을 했죠. 근데 심판원에서는 다른 요건이 다 갖춰졌는데 부득이하게 아파서 경영을 못했는데 그것까지 그 갑상속공제를 상속 개시를 이제 갑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부득이한 사유로 이건 못한 거다. 그래서 피상속인 상속이 개시일 때까지는 적을 두고, 그런데 아파서 못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녀들한테 대표이사 물려주고 바로 회사에 나가지도 않고 회사에 적을 두지 않고 본인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갑상속공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최대 주주여야 돼요. 10년.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 주주라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최대 주주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지만, 최대 주주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주주 1인과 주주 1인의 특수관계인이 합쳐가지고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많을 때 그 사람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 주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친인척 우호 지분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많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대 주주로서 10년 이상 50% 이상, 비상장 주식일 때는 50%, 상장 주식일 때는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종종 보면 그 갑상속 공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업 영위 기간 중에서 50% 이상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두 번째는 10년 이상 재직 후에 상속인에게 대표이사를 물려주고 나서 상속 개시일 때까지 그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 승계가 되겠죠. 사전 승계.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 재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표이사 재직,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개인 사장이라든가 거기 직위에 올라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말씀드리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가 돼야 되고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그럼 대표이사를 한 사람만 대표이사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도 있고 각자 대표도 있고
뭐 단독 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뭐 대표이사를 공동대표로 하거나 각자 대표로 하면서 일부 그 업무에 관여한 대표이사만 그 직을 수행해도 성경법에서는 대표이사 직을 수행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요건, 그러니까 갑을 물려받을 상속인 요건이에요. 상속인 요건은 뭐 18세 이상은 뭐 다 되겠죠. 그런데 뭐 상속인 요건 중에서는 그 상속인이 주식만 받고 상속인 주식을 받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갑에 종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주식을 받고 사위는 근무를 하고 이래도 그 이 요건만 갖추면 갑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이 갑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거기 종사를 해야 되느냐?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전, 그러니까 사망일 전 2년 이상 갑에 종사해야 돼요. 이게 상속 개시일, 사망일 2년 전에 갑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뭐 상속인의 배우자, 이것도 똑같이 2년 이상, 사망 전에 2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종사를 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 이건 뭐냐 그러면 피상속인이 65세에 사망했다든가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사망했을 경우, 이럴 때 이건 급작스럽게 아니면 뭐 나이가 적은 나이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갑을 상속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그 여건이라든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상속인의 갑 종사 2년 종사 요건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갑을 이제 상속을 받았다 이럴 때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에 침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갑을 상속을 받은 이 임원으로 취임한 이 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갑 상속공제 그 금액이 굉장히 크죠. 200억, 뭐 300억, 500억 이렇게 크지만 상속인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을, 그러니까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라든가 사전 가업 종사 요건 2년 이걸 종사를 안 해가지고 갑상속공제가 다른 요건은 다 갖췄는데 그 재직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갖고 갑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 청구에도 보면 뭐 종종 나오거든요. 불복 사례를 보면 이 상속인이 갑에 종사했냐 안 했냐 이것을 가지고 불복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한의사가 회사 옆에서 한의업을 개업을 하고 회사 감사로 뭐 활동을 했다. 과세당국에서는 뭐 2년 이상 재직 안 한 걸로 봤는데 심판 사례에서는 아, 그거 감사로 했으면 재직한 거지. 왜 그걸 그렇게 무리한 과세를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납세자 손을 들어줬고요. 또 최근 사례에 하면 이 상속인이 그 갑에 종사하기, 갑에 직접 근무를 하기 전에 그 해외 이민을 떠, 그 해외 그 유학을 떠났어요. 해외 공부를 하면서 회사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서 업무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갑에 종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 다툼이 대상이 됐는데 심판 사례에서는. 야, 그건 그 유학 가서 이메일로 회사 업무에 관여한 근거도 있고 업무에 관여를 했으니까 그것도 2년 이상 갑에 종사한 기간에 합쳐야 된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보기에는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실물을 적용하다 보면 2년 기간 종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갑상속공제를 부인한 그런 사례도 종종 목격하게 되니까 상속인과 피상속인 요건 이거 잘 갖춰가지고
갑상속공제를 무리 없이 잘 받아서 그 가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